아니 넹? 이게 뭔가 영어라든지 숫자랑 뭔가 대입이 돼야 돼. 뭔가 아니 그 이 모양대로는 입력 안 한다니까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아 해줄게 내가 해줄게. 아 이제 계속 해달래 이거를. 자 이렇게 빙고! 힙! 자 오늘의 게임은 저번에 했던 차르그로 만들어가지고 방탈출하는 게임 있었잖아요. 그 제작자가 만든 다른 방탈출 트레이스라는 게임인데 되게 신박하다고 하더라고. 퍼즐 게임인데 비슷한 게임이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비슷해. 어 진짜 비슷하죠 그때 거랑. 이거는 실제로 만든 건 아닌 것 같지? 그때는 차르그로 실제로 만들었는데. 어허. 아 효과음도 똑같네. 각자 뭔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화살표네. 약간 이것도 공포냐고요? 어? 오. 아 갑자기 뭐 튀어나올 것 같아 무서워. 그때도 그때도 아무것도 아, 완전 예고도 안 하고 갑자기 뭐 튀어나왔었는데. 어허. 여긴 뭐 힌트가 잡은. 어 여기 있다. 어? 아까 밑에 있는 별이랑 뭐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열쇠 넣는 것 같고. 아 깜짝아. 아우 이상민님 스폰서까지 감사합니다. 아우 약간 쫄은 듯? 이게 왜 확대가 될까? 열쇠 있다. 열쇠 아니야? 아 갇혀있구나 지금 열쇠가? 줄에 걸렸네. 오케이 옆면. 아 일단 여기서 힌트 하나 벌써 찾았고요. 이 전구 방금 불 들어온 그거죠? 바로 한번 해보러 가보자. 어? 가위? 이걸로 자르나? 두 개가 있어야 되나 보네. 어, 134. 134만 불 들어오게. 이건 쉽네. 58. 아, 한 개씩 써 있는 거구나. 이거 너무 빨리 풀어 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58. 이제 숫자 하나만 더 알면 되잖아, 사실. 다 알 필요 없잖아. 하나만 알면 되잖아. 모르겠다. 그냥 별을 그려보자. 싹, 싹. 싹, 싹, 싹. 안 되네. 뭘 개못하네, 야. 별 가운데 버튼 아니냐고요? 어? 어? 뭐야? 어? 나 풀었어. 뭐야? 잠깐만. 그러면 혹시 이것도? 아 이건 또 아니네? 뭐지? 왜 풀린거지? 어? 아 6... 어? 6이 아니라 16이네? 뭐야 58 16이라고? 말이 안 되는데? 그냥 6인가? 아닌데? 어 가위 있네 그러네. 뚝배기가 뭔가 열릴 것 같은. 어 맞네. 이게 뭘까? 일단 가위를 얻었으니까 여기로 가서 잘라서 열쇠 먹고 여기 뒤에 열쇠 구멍 있었죠? 아, 이 열쇠가 아니네? 여긴 거구나. 어? 떡상 가자. 여기 X. 잠깐만 뭐지? 떡상? 어? 아! 이 지금 이게 깨진 거울이고 이게 위에 있는 전구고 이게 이 컵이니까 이게 세면대.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것 같은데? 오! 오! 아!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근데 이걸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역시 다시 찍고. 오! 이해했어요. 맨 처음 뭔가 있는데 외울 필요가 없죠. 짜잔. 외울 필요가 없지. 이거 언제 외우고 있어. 이걸로 물고기를 그릴 수가 있구나. 어 이렇게. 오 좋네. 어?
이게 뭐야? 이해했다. 와,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하신 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네. 딱딱딱딱 하고, 5, 8, 16이었죠? 1, 2, 0.05? 0.05라고? 8. 근데 사실 이건 할 필요가 없어. 사실 얘는 별로 의미가 없어. 여기가 5, 4, 2니까. 35가 있었다고? 어디? 어디에 35가 있었어? 몰라. 아까 상자에 있었나요? 어? 그러네. 0.35가 있었네. 근데 난 천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다. 예스! 7이구만. 전구? 전구? 여긴가? 이 전구가 아니네? 어? 저기밖에 없는데? 아, 채팅창에 스포라면 어떡해. 그거 알려달라고 하진 않았는데 말이야. 어련히 찾을걸. 뭘 그지? 아, 이것도 셋 찍어야지. 짠. 어? 근데 지금 모양이 좀 다르네. 이제 보면 여기가 하늘색이네? 그럼 여기랑 여기랑 여긴가? 요거고 요거다. 그렇죠. 요걸로 다 풀었어. 아까 그거네? 특이한데. 아, 아, 얘 여기 끌고 나가야 되는구나. 리셋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아, 요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가 여기로 와야 돼. 그게 제일 큰 결론이네. 일단 해볼까요? 이런 거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한 다음에 보통 약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아하, 뭔가 대충 되는 것 같으면서도 대충 왔거든? 어 잠깐만, 얘가 문제네. 얘를 그럼 여기로 갔다가. 아 뭐 벌써 풀었어? 아 뭐야? 쉽네? 왜 잘하냐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다 알겠는데 진짜 모든 퍼즐 다 풀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잘하는지 저도 아직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평생 가도 모를 것 같아요. 어 뭐야, 뭐지? 아 누를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어허, 뭔가 그림이 있는데 의미가 있는 걸까 이게? 그 옆에 무슨 미로 같은 게 있고 여기 뭐가 있다는데? 억제할 수 없는 그의 천재성. 어 뭐야, 공간이 좀 있네? 방이 있네 이제 보니까. 야 뭐야 좀 어려운데? 여긴 좀 뭐가 많다. 달 모양 피라미드. 어? 어? 오? 어? 여기도 이 다섯 가지 색깔. 어, 엄청 많네 색이. 몇 가지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가지. 여, 여기 아까 왔던 데죠? 어, 뭐지? 패스워드. 패스워드라고 써있긴 한데 뭔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도 수상하고. 시원. 야 뭐야 되게 뭔가 뭔지 모르겠다. 어? 뭐야 이게. 책이 있는데 어느 날 집이 있었고요.
사진을 잘못 찍었고요. 밤이 되고 하고요. 집안을 찍었는데 오리가 보이고 밤 됐고 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전혀 모르겠잖아. 물고기가 입냄새를 풍기면 컴퓨터를 하고 행성이 파괴되며 인간이 태어나서 오리가 됩니다. 감동적이네요. 야 뭐야, 무슨 퍼즐 요소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아니 이건 또 뭐야. 뭐지? 갑자기 퍼즐 요소가 확 늘어났는데? 또 책이야. 소년이 화성에 갔는데 달도 갔다가 투비 컨틴. 어? 야 난이도 장난 아니다 이거. 헐! 야 뭐야 도대체. 갑자기 억제되어버린 그의 존재성. 힘을 잃었을지도. 뭐 하나 먹었다 드디어. 또 말이야? 어? 노래 좋은데? 따따따따따라따. 잠깐. 어? 하트? 어? 아니 내 하트가 아닌데? 이거 뭐야? 아 잠깐만.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오 뭐야? 오 별을 하나 먹었어. 아직도 확인 안 한 거 투성인데? 아까 여기 오리 있던 데다. 어? 무슨 잠수함이 보물 상자를 던져서 로봇은 뭐지? 야 이거 난이도가 장난이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봤던 방탈출 게임 중에 가장 복잡한 것 같은데? 여기 뭐 있다 딱 봐도 수상한 패턴. 어? 뭔가 행성인 것 같죠? 이거는 아까 위에 그래 요거다. 아 다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바깥에 보이는 행성이랑 지금 모양이 똑같이 났어요. 이거 아까 봤던 그 문인데? 더 뭐 없지 여기. 어허 일단 하나 그래도 점점 진. 어? 이건 뭐야? 이거 왠지 도움이 안 되게 생겼지 왜? 어! 배터리! 아까 배터리 들어가는 거 뭐 하나 있던데. 별 하나 더 먹었고. 뭔가 숨겨진 요소가 되게 많네. 또 믹서기로 갈아야 되나? 에이 설마. 이 OUX도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 8, 4, 2, 8, 6, 2, 0 1, 2, 3, 4, 9. 이게 대체 뭐냐고. 이것도 지금 뭔가 좀 수상하고 이 패스워드도 뭐가 계속 나오네요 진짜. 이 컴퓨터도 안 켜봤어. 어? 아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돼 컴퓨터에? 아 뭘까 이게? 잠깐만 다시 이걸 한번 보면은 물고기! 선풍기! 컴퓨터! 행성! 사람 오리! 아! 이 순서대로 버튼을 누르는 거 아니야? 물고기! 선풍기! 컴퓨터! 행성! 그리고? 사람? 오리는 이거고 사람? 아까 전에 뭔가 책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얘밖에 없는데? 이거 아니잖아. 사람이 아니잖아. 잠깐만요 책 아까 전에 다시 보자. 아까 이런 책에서 이거 톱니바퀴랑 컴퓨터가 이제 보이네 이제.
세모 동그라미 저거 네모. 이쪽에도 사람이 있었지, 그치? 근데 어 있다. 너 아니야? 사람인데 여기? 와 뭐지? 사람.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건가? 이 친구도 아니고. 여기가 사람인데 그죠? 무조건 여기 사람인데. 일단 요걸 한번 이용을 해볼까? X. 여기 게 아니네. 이건 또. 엑스. 아니 EX가 아닌데. 이게 올인데. 아 사람만 누른 다음에 올이 누르면 되는 건데. 어? 여기도 별. 근데 안 꺼내지네. 여기다 건전지 여기다 하나 넣고 하나 찾아봅시다. 건전지를. 와 뭘까? 난이도가 많이 어려운데 진짜로. 요것도 좀 풀고 싶고. 여기도 없는 문이네. 이 문이는 허허. 문에도 버튼이야? 무슨 문 말하는 거지? 이 문은 문 없고. 요 문도 버튼 없어. 문엔 버튼이 없는데. 아 이거! 이건 이거겠지? 이 버튼은. 아 뭐지? 책상 밑에 카페트도 봤어. 근데 얘는? 어? 어 뭐야? 어? 뭐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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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총 세 방향으로 꺾이네. 어머. 따라라락. 아. 이걸 찾아서 눌러줘야 되는 것 같은데 얘를 뭔가? 와 잠깐만 지금까지 기린 저런 말 그림 같은 게 있었나? 컴마왕 배너요? 아 잠시만요. 여기로 옮겨드릴게요. 지금까지 말 그림 같은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와 이거 뭘까? 여기는 오리였는데. 아까 여기 책에 써 있기를 톱니바퀴 암호는 세모 동그라미 이 사다리꼴 역사다리꼴 거기에 세 가지 번호가 있는 것 같은데. 세모 동그라미 역사도 다 있고. 세모 이것도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아직 안 했네. 저기 상자가 왜 오리냐고요? 아까 전에 어디서 왔지? 아까 어디서 왔지 저거를? 그림 어디서 봤는데? 아 여긴가 보다. 이게 밖에서 찍은 거구나. 내가 있는 곳을. 아직 학생이라 이 정도 밖에 못 들여서 죄송해요 유유. 아이고 파스타님 2,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학생이신데 방송 봐주신 것도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여기 있다 오리. 이래서 오리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가.
이게 무슨 힌트일까 도대체? 일단 별은 알겠어. 야, 밖에 나가서 테이블 밑에 별 있다는 건 알겠어. 그래, 그건 알겠어.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거지? 오리도 알겠어. 그래. 액자에서 별을 뗀 거예요. 별을 액자에서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를 별을 떼온 거야. 여기서 하나 가져온 거야. 별 나중에 쓰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이것도 떼어져 있는 것도 이상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붙어 다섯 개 세 개 한 개가 따로 붙어 있는 게 총 아홉 개의 숫자인데 셋 넷 다 여기도 아홉 개네? 이 무늬가 도대체 8? 이거 뭐 사치견산인가? 생일 축하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 생일 아닌데 고맙어요. 고마워요. 너 들어가 물속에. 말 눈 버튼이요? 이건 눈이 아닙니다. 이 뭔가 정답을 정답을 누른 다음에 제대로 꺾은 다음에 딱 누르는 것 같은데. 와 미쳤다. 이거 되게 어렵다. 차르기랑 비교가 안 되는데? 훨씬 어려운데? 너 빠따로 좀 어떻게 좀 안 되니? 너 빠따 들고 있는데? 기린으로? 기린으로 한번 가져올까? 너가 이렇게 해서 가져와. 될 리가 없지. 눈 모양이 좀 수상하긴 해요, 말이. 진짜 어려운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보자. 다시 돌아가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 잠깐만. 아! 나 알았어! 어! 우와! 와, 난 이게 지도라고 생각했는데 지도가 아니었네. 와! 꼬리. 어? 쌌다. 이게 뭔데 쌌지 얘는? 와, 미쳤다. 근데 이건 생각 못 했다. 와, 한번 다시 돌아와 본 건데 보이네 이제 와서 보니까. 얘 문제는 얘인데. 뭔가 숫자 같기도 하고 영어 같기도 하고 네 개가 들어있는데 얘 여기 비슷한 게 있네? 여기 있네? 얘는 있네? 세 번째 건 있네? 아 S도 있구나. 아 여기 있네. 잠깐만 비슷한 게 있었네 이제 보니까. 이거랑 상관없는 건 줄 알았는데 마지막 건 찍으면 되잖아. 안 되네. 왠지 이럴 것 같았는데 저게 찢어져가지고 앞에 거 이거 사이에 끝에가 이거고 앞에 세 개가 이거니까 이게 끝에 거 이게 왼쪽이 세 개가 이제 왼쪽 거 해가지고 여기 사이에 뭐가 있나 했는데 맞네. 인간 찾았다. 인간 버튼 찾았다. 이러면은 아하하. 그럼 다시 물고기 선풍기 컴퓨터 물고기 선풍기 컴퓨터 행성 인간 오리 행성 인간 오리. 오! 대박. 오호. 와 진행이 되네 이게. 대빵 어려운데. 커터칼 열쇠. 열쇠 쓰는 데가 뭐가 있었나? 초록색깔 열쇠 쓰는 데가? 커터칼도 쓸만한 데는 당장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쩌지 봅시다. 여기겠네. 여기밖에 없네.
와, 야 밖에 나가니까 더 어지러. 아까 테이블 밑에 사진에 별 있었죠, 그쵸? 별 3개 모았어요, 이러면? 뭔진 모르지만 열쇠 구멍 하나 쌓였고 퍼즐? 야 잠깐만, 이거 진짜 맞춰야 돼? 이거 맞추면 뭐 나오나? 아하 괜찮아, 이거 근데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다 써있어서 맨 아래에 있는 조각만 먼저 찾으면 이게 좀 돌아가지가 않잖아, 퍼즐이,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맨 아래 퍼즐만 일단 모아봐. 이거 맨 위에 퍼즐, 구석 퍼즐, 이 테두리 달려있는 애들부터 먼저 빠르게 좀 스캔을 해봅시다. 이렇게 좋아요. 오른쪽 오케이. 왼쪽 아래, 왼쪽 퍼즐의 기본이지 이런 거는. 오케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퍼즐이? 좀 작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째? 오케이. 오호 오호. 이거 막 금방 맞춰져 생각보다. 왼쪽 오케이. 이것도 위에 거 됐고, 여기 요거 같고, 이게 끝인 것 같은데. 맞네, 이 정도 크기네. 그리고 왼 오른쪽 아래 거가 필요한데. 오케이. 있다. 아, 딱 요 사이즈네요. 별도 있네, 그러네. 그리고 밑에 거, 밑에 거. 아, 있다. 오케이, 벌써 지금 테두리는 다 맞춰가. 원 여기 아닌가 보네. 왼쪽 테두리 달린 거 있다. 마지막 하나 테두리. 왼쪽 테두리 달린 거가 있다. 이러면 테두리 완성. 이게 뭐라고 이거 계속 맞추냐? 이제 색깔로 대충 붉은색은 붉은색끼리 대충 유추해가지고 붉은색 있는 부분에 여기다. 아니었지. 요거 같고 여긴가? 오케이 오케이. 점점 맞춰진다. 붉은색 기운 요거. 오케이 거의 다 됐는데요. 아씨 되게 어렵다 근데. 여긴가? 나이스. 아, 이 모양을 찾으면 되는 거 생각해보니까 이 모양을 찾으면 되는구나. 이 모양이 왜 이거밖에 없지? 이건가? 아닌데. 없는데요? 이거 없는데? 일단 맞출 수 있는 데까지 맞출게요. 아래랑 왼쪽 다 튀어나온 거였다. 오케이. 아래만 튀어나온 거 요거다. 아래 왼쪽 비어있는 거가 왠지 이거 같은데? 아니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어? 무게가 더 없는 거 같은데? 가라 울고 있어. 맞아요. 가라 일로와. 아 여기구나. 요게 요거 요게 요거. 거의 다 왔다. 잠깐만, 퍼즐 남은 거 3개인데 아 하나 없네.
이거 퍼즐 회사에 전화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 대충 어딘지 알겠다. 쇼파 옆인데. 쇼파 옆이야 여기가 지금. 그 방 안에서 찍은. 뭐가 있다는 건가? 쇼파면 이 방 아닌데? 여긴데요? 여기에 뭐가 있나? 그건 아닌데? 저도 얼마 진 거지? 초기화요? 에이 그건 아니겠지. 일단 열심히 맞췄는데 뭐 없고. 뭐지 이 눈은? 바래야. 와. 어? 어 잠깐만. 어! 이 창틀 기억이 난다. 이 비스듬한 창틀. 어? 어 봐라. 이것도 방금 전에 이 퍼즐이 있지 않았나? 이 드라큘라? 맞네 여기 있네. 저기 올려놔야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퍼즐 뒤에 하나 숨겨진 거 아니죠? 아 이거요? 아니에요. 없었어요. 그랬으면 누군가 찾았을 거고요. 이걸로 연 날려보내는 건가? 아니네. 일단은 저거 창문 위치를 다시 보러 가고 싶은데. 아 여기서 보는 건가 보다. 자 찍어놓고 여기서 기린 한 번 더 하나 보다. 반대로. 야 이걸 두 번 써먹네. 과연 뿌직 배터리 CDEF GAB 이거는 그 음악 코드인데? 도레미? 솔라시 일단 먹은 게 많으니 어 별도 봤어요. 다섯 벌써 5성 됐네. 별이 다섯 개가 됐네. 여기 뭐가 없고. 건전지도 누를 수 있고요. 이제 이러면은. 근데 문제는 이 문 안으로 못 가나 다시? 나 들어가고 싶은데. 내 저기로 들어온 거 아니었나요? 아, 됐다, 됐다. 일단 건전지부터 한번 넣어주기 전에 얘도 안 되네. 어? 뭔 소리지? 야. 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오른쪽 이거 하나 알려주려고 건전지 두 개를 모았다고. 허허 알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어? 어? 하트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였네? 이거였네? 이게 중요한 거였어 뭔가. 저게 뭔가 나중에 의미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긴 아까 다른 거지? 여기가 이제 좀 나중에 하는 것 같아. 하나 둘 셋. 요걸 아직 안 했네. 그러면은 저 컴퓨터 요것도 안 했고. 패스워드 맞아. 건전지 넣은 책상 밑에 별 있는데 안 꺼내집니다. 이거 이제 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안 됩니다. 알고 있어요. 이건. 다시 나가보자. 아까 요거 안 했어요. 요거 요걸 먼저 해야 돼서 요거. 아 셋이 왜 이렇게 찍혔지? 됐다. 주렁주렁 요거랑 여기가 이거 같은데. 오케이 별 6개? 별만 계속 주네? 별이 아직까지 사용처가 없었는데? 퍼즐. 이 드라큘러도 뭔가 수상하고 귀엽네. 진짜 별 7개 모아야 되나? 내가 다 본 거고.
아 맞아 요거 보러 가야겠다. 맞다 커터칼로 이걸 할 수 있겠구나. 어? 뭐지? 어? 아. 아, 나 뭔지 이해했어. 나 뭔지 알 것 같아. 그 천장 하트가 지금 왼쪽을 가리키고 있네. 하트는 왼쪽 화살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그쵸? 그냥 일로 나가라 이거 이렇게 나가라 이거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트가 결국에 왼쪽이니까 여기로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지금 현재 이렇게 가도 되나? 이거 오른쪽이 안 되네 일로 일로 가야 되네 여기서 왼쪽 갔으니까 여기 어 이게 맞나 지금 하고 있는 게? 아 많이 아 지금 망한 것 같은데? 어 헷갈려 되게 어려운데? 뒤로 갈까 차라리? 아니야 그건 안 돼 잠깐만 근데 고개를 좀 돌려봐야 지금 내가 좀 헷갈리는데 왼쪽 앞으로 왼쪽 여기로 왼쪽 위로 왼쪽 여기서 왼쪽 으흠 왼쪽 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된 것 같은데 아 됐네 이미 돼 있었네 예스 오야 신박해 어 잠수함 아까 전에 거기 나왔었는데 스크류드라이버 보이고 커터칼 아 퍼즐이네 잠깐만 아 저 쇼파를 커터칼로 뜯으라 이거구나 여기를 가까이서 못 보나? 어, 그치. 어? 오, 겁나 커 열쇠. 세모 동그라미 역삼각형인데? 잠깐만, 이거 아까 전에 그 비밀번호잖아. 아까 열쇠 구멍 쓰는 거 밖에 우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황금 열쇠? 아니네. 여기 쓴 게 아니라고? 요건데 세모 동그라미 역삼각형 오호 여기구나 아 이 많은 숫자가 의미가 있던 게 있었어 지금 세팅창 지금 약간 가려졌는데 9 2 3이네 와 천재다 이 사람 야 이걸 이렇게 이용한다고? 9, 2, 3, 아유 3 와 대박 어? 어? 잠수함의 연결 에러 cannot connect with robot robot not in valid position 다시 로봇 연결 어? 뭐야? 잠깐만요 다시 책을 잠깐 보러 갈게요 지금 이 잠수함이 어 잠수함을 컴퓨터로 조종한다 이런 것 같은데 보물 상자를 캐기 위해서 로봇도 뭐 그냥 컴퓨터로 조종한다 뭐 이런 것 같고 그러니까 로봇 위치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 뭐 잠수함을 조종시 되는 건가 로봇은 연결이 되니까 클라임 아니 세상에 여기서 다시 조종해줘야 된다고? 잠깐만요. 아! 오픈. 아! 이해했어요. 아, 이해했어. XOXOU. XOXOU. 야! 이 자석이 나왔으니 여기에 있는 걸 하면은 좋았는데 아닌 것 같고 얘랑 관련 있는 건가? 아닌가? 아닌 것 같네.
자석이 아니었어? 어? 자석 어디다 쓰지? 얘를 태워. 쇼? 보물찾으러 가자. 쇼?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또 미궁으로 빠지는데 이러면은 여기는 아직도 모르겠고 이 패스 이 성 패스워드는 지금 여기 있다는 것 같은데 뭔가 나사가 필요해 보이지 않아? 도라이버가? 도라이버 여기도 지금 자국이 보이고 여기도 지금 이거 봐 있는데 나사가 좀 필요해 보이네. 얘는 십자고 얘는 일자네. 컴퓨터를 다시 가볼까? 원숭이를 다시 좀 해봐. 시점 조절이 왜 있는 거지 얘가? 어? 이 밑에도 좀 수상하긴 하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잠수함? 아 잠수함 이거랑 연결하는 거구나? 아 아 이거랑 연결하는 거였구나. 와 됐어. 와우 왜 한번 볼까 뒤로 가서? 아 여기서 그대로 나오네. 커넥팅 다이브 하고요. 뭐가 있지 근데 물속에? 어? 뭐 있었던 거 전에 26336-6161 아 아까 저 문에 있는 번호 26336-6161 어? 아 물속으로 살았다 26... 어 뭐랬지? 26... 26밖에 기억이 안 나 26336 금붕어 336 무조건 외웠다 생각했는데 영어 나오는 순간 까먹었어요. 616 감사합니다. 오케이 문 열리는 게 아니었네? 별이다! 와 이건 또 뭐야 아까 이거! 잠깐만 아까 이거 그 피라미드에 있던 색이랑 겹치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아 얘네 여기 둘 수 있네? 각 색깔마다 뭐 한 개씩 두는 것 같긴 한데 느낌상 아 이거 하나 더 그럼 하나 더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여덟 개네 하나 더 있어야 돼 허... 그럼 지금 얘는 다 한 건가? 성을 안 했네? 얘는 두 개 다 했는데 얘를 안 한 거네? 아까 못 뺀 하나 아 그러네 얘가 있네 너 뭐야 너 왜 안 나와? 어? 아 맞구나 이거 여기서 꺼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아 그치 이게 맞지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다 넣긴 했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위치가 아닐 거란 말이죠 이게 어... 3, 4... 4... 아니야... 이 색깔 관련된 거는 여기밖에 없었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네 이것도 지금 미묘하게 높이가 다른데? 그걸 이용하는 걸까? 어... 글씨는 아닌 것 같고요 어? 왜 확대가 되지? 아 그냥 스타 거기다 별 여기다 놔라 돌려봐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저 피라미드랑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개수로만 따지면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요것도 아니고 책을 한번 다시 볼까? 와 대빵 어렵다 모르겠는데?
넓이가 높이 순서인가? 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명확한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 여기 다 했고 벌써 로봇 시점 바닥이 뭔 소리야? 얘 말한 건가? 얘가 뭐 더 있었던가? 왜 뭐 없어? 없어 얘. 어? 어? 팔이 없다고? 너 팔, 아, 팔을 찾아줘야 되네. 와, 미쳤다, 이거. 어디서 찾아줘, 이 팔을 또? 이 연도 겁나 수상한데, 저 의자랑. 이것도 안 했네? 키보드 색깔이요? 아닌 것 같은데. 뱀파이어 나도 그 위치에 둘라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니네 뭐냐고 도대체 너네 이 피규어들. 유리창 없어. 뭐 없어. 여기도 이마트 써먹은 거야. 뭘까? 뭘까? 분명 각자 색이 다른 건데 이게 확실히 이거다! 라고 할 만한 게 없네? 높이도 약간 되게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여기도 원숭이 로봇 옆에 뭐 없냐고? 원숭이 로봇이 뭐였지? 원숭이 로봇이란 게 있었나? 아 이거 얘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피라미드 앞에 행성 뭐 없었어. 얘 뭐? 뭐 없는데? 요거 요거 너무 안 보이지 않나? 어? 이거 뭐야? 근데?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데? 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뭔가 엄청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확대가 안 되는 거 보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이거랑 이게 확대가 안 되는 거 보면 여기 아, 아닌 것 같아. 아, 모니터 좀 닦고 싶다. 와, 야, 난이도가 어마무시한 노트가 있네 이제 보니까. 이게 뭐야? 아, 아 진짜 노트를 준 거야? 스샷 기능도 있어요. 아 진짜? 아 그러네. 카메라가 있네. 노트에 있네 그러면. 우와, 오, 그려지기도 하네 이렇게. 뭐 신기한데 헬프 Somebody help me help me. 얘는 더 이상 이제 안 되네. 저 바닥에 올라오는 불 수상하지 않아? 어? 잠깐만 아니네 색깔 다른가 했는데 아씨 이제 풀만한 건 다 푼 것 같은데 열쇠 남아있는 것도 지금 이상해요. 맞아 열쇠가 남아있는 것도 이상해. 써지지도 않는데 형 오늘도 사랑해 쪽쪽쪽퇴 감사합니다.
이 문 열쇠 아닙니다. 와, 난이도가 어마무시하구만. 보라별. 이거 안 열려, 이거는.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방은 이제 의미 없지. 아, 얘 뭔데? 왜 확대가 되는데? 탁자 위에 액자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 뭐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다 했잖아 이거는. 어어어어어. 나 미치겠네. 이거 그거네. 이거 사치견상 같은데 안만 봐도? 맞네. 이거 8 빼기 8 나누기 4는 이고 8 빼기 6 빼기 2는 0이야. 1 곱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9고 사칭연산이네 이거 지금. 눈치는 챘어요 지금 이게 뭔지.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사칙 연산이 이게 어디서 이게 얘를 가져오는 건지는 기호를 모른다 이거죠. 무슨 태양 삼각형 동그라미 나루토 저게 나온 적이 있었나 지금까지? 찍자? 한 개씩 다 해보는 거야? 아, 눈치는 좋았는데.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다. 잠깐만. 아, 맞나? 아, 아닌 것 같긴 한데.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여덟 칸. 여덟 칸.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지금 별이 여덟 개잖아요. 별이 여덟 개인데, 가로 여덟 줄, 세로 여덟 줄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 그니까 빨간색, 이제 파란색은 2줄밖에 안 되잖아. 그 말은 빨간 색깔이 3개 중에 무조건 여기밖에 못 와. 그리고 그럼 주황색은 이제 여기랑 여기를 못 가는 거고 애가 겹치지 않는 것 같아. 가로 세로가 하나나 얘 다 이 3개 못 가고 그럼 이제 갈 수 있는 게 4군데인 거지. 예를 들어 여기를 간다면 여기를 가버리면 노란색이 갈 데가 없네. 여기가 아니야. 그럼 셋 중에 하나야. 이 주황색은 뭐 여기나 여기나. 그럼 맨 윗줄이 노란색이어야 되네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겹치는 게 지금 있나? 하나 둘 어? 뭐 방금 뭐 한 거지? 잠깐만 방금은 맞는 거 같았는데? 근처 8칸에도 오면 안 되나봐요. 근처 8칸에도 오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잠깐만.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도 안 되네? 이제 머리가 좀 아파지는데? 머리가 아파온다 이거. 야, 아 규칙이 있네. 8칸. 잠깐만. 아니 맞춘 게 이거 된 거 같은데? 아니네. 야 얘가 안 되네. 얘가 있었네. 얘가 이렇게 한다면? 맞나 보다.
뭐야 이게? 겁나 멀리 갈 수 있잖아. 아니 이건 또 뭐야? 아 이거는 이 모양으로 맞추면은 이게 나왔을 때 나오는 그거 같고. 와 이건 또 뭐야? 이거 아까 그 다섯 개 세 개 하나인데? 오케이 기다려봐 기다려봐. 할 게 너무 많아져서 갑자기 또 이 눈알은 또 뭐야? 야 어떻게 이런 게임을 무료로 만들 생각을 하지? 미쳤다. 저번에 그 클레이 게임이랑 같은 제작자예요. 근데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어? 인형이다. 어? 너 팔. 너 팔 혹시 되니? 안 되나? 어? 여기 피아노. 와 이게 피아노가 아니라 다리인데 지금 보니까 이거 피아노가 아니라 다리였어. 일곱 개. 일곱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네 개의 모양이 있고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 돌아가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넣는 거 같기도 한데. 와 난이도가 진짜 너무 쪘네. 머리 아파서 재밌는데. 근데 이게 머리 아파서 재밌네. 이것도 뭐야? 어? 캐비지 페이스? 양배추 얼굴이라는 뜻인가? 이 다리가 지금 뭐가 있는데? 이쪽 아니었나요? 여기서? 근데 여기도 지금 뭐가 있... 아 아니구나. 혹시 뭐지? 다시 여기가 어디야? 여긴 아까 그쪽이 아닌데? 그 테라스 쪽이 아닌데? 저... 어? 뭐지? 이거 위에 있는 테이블이랑 지금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 씨. 아, 그러네. C A B B A G E F A C. 아. 요거네. 잠깐만 노트에서 말 많이 했네. 와, 미쳤다 이 사람 진짜. 요거에서 캐비지 페이스가 아니라 C-A-B-B-H-E A E 맞지? 맞나 이거? 어 F-A-C-E-D 와! 어? 안 달려! 어? 왜 안 달리지? 달리게 생겼는데? 아 이렇게 됐다. 그리고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전에 아 여기 아닌데 요거 네 칸, 세 칸, 한 칸. 어? 안 움직이네? 아 그냥 추리해야겠다. 이것도 시야를 찍어야 돼. 4, 3, 1, 2, 5. 여기, 이거다. 오케이. 야, 재밌네. 겁나 어려운데. 재밌네. 어, 노트 줄만 했네요, 이거. 이거 그냥 거울 아니야? 1616 63362 그냥 반대로 보이는 건데 아닌가 저거? 아이디드 영어예요?
I did that? Did? 뭐지? 뒤로 가보자. 아까 전에 저 여기에 저기도 입력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일단 요거부터 화살표 S 이거 맞나? 이게 아닌데 음표 그리고 마지막이 오케이 불새? 뭐지 버드라몬인데? 왜 자꾸 피규어를 주는 걸까? 열쇠 이게 아까 전에 그 우산에 쓰는 열쇠 같은데 아 거울 숫자는 아까 써먹었어 저 숫자는 아까 써먹었어 설마 그걸 숫자인지 눈치를 못 챘을까 어? 아이구나 이구나 Eyes closed in the dark 잠깐만 여기 그림이 뭐가 있네? 찍어 어둠 속에서 눈을 감는다 뭐 이런 건가? 뭔가 불을 꺼서 봐야 하는 건가? 여기! 이걸 뭔가 꺼야 되는 것 같고 아 맞네! 여길 꺼야 돼 근데 이거 안 돌아가던데? 드래그도 안 되고 여기서 뭔가 불을 끄는 것 같이 생겼는데요? 이것도 안 했네? 이것도 안 했네? 피규어? 얘네가 올라갈까? 아닌 것 같아 그럴듯 했는데 잠깐만 이제 보니까 얘는 바라리 네모 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도 할 게 뭐가 많다 이 세모 동그라미 네모 별은 본 적이 없 잠깐만 7칸이지? 여기서 아까 다리가 건너올 때 좀 뭔가 길다고 느껴지긴 했는데 혹시 저거가 어? 이것도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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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뭐 그림 그리는 거야? 아 나 진짜 뭐야 이건 또 몰라도 사진 찍어놔 아 요거네 이거 좀 지우고 싶은데? 여기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오! 스위치가 생긴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하다보면 꺼져 이거는 머리 쓰면 안돼 그냥 대충 하다보면은 꺼지는 날이 와 아 이거 세 개씩 되는 건가 보다? 아 왼쪽에 세 개씩이네 아 이거 어떻게 깨는 거 어 됐다 됐다 이거 하나 보면 돼 이런 거 머리 쓰면 더 오래 걸려요 하... 불새 아니야? 뭐지? 뭘까 이게 교집합 그치 날개랑 불이랑 섞으면은 이빨 불 날개 이빨 이거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근데 얘랑 불이랑 상관없어 보이는데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나 본데 피규어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얘 손에 횃불 들고 있나요? 아, 이거 빠따가 아니야? 아, 여기 횃불, 이게 횃불이구나. 불이 빠르고 맞네. 이게 확실하네. 그럼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빠따가 아니었네. 그럼 아까 전에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여기서 세 개, 일곱 개란 말이죠, 저게. 씨,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네. 일곱 번이 안 되네. 아, 어디야 여기가? 이 다리였는데. 참나. 다리를 어떻게 멀리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러니까 멀리서 다리를 보면은 뭔가 보일 법도 한데 이것도 안 했네 아직까지. 그러고 보니까 탑 쪽에서 다리가 보인다고요? 어, 안 보이지 않았나? 여기 말하는 거야? 안 보이는데? 어? 이거 뭐야? 저 어떻게 보는 거지? 저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글. 아, 이게 뭔 모양이야 이게? 나 미치겠네. 아, 뭔가 아. 아, 이 밑에를 보고 싶어. 여기로 본 게 아닌가 봐. 어, 똥똥똥똥똥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개가 동그라미라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밑에서 보는 게 아닌 것 같아. 너 뭐니? 너 어디 매달리고 싶니? 아! 혹시 얘를 연에다가 매달리는 거 아니야? 그치, 나도 지금 연이 지금 딱 확 떠올랐는데. 그렇지! 그렇지, 넌 매달려야지, 친구야, 원숭이. 대박. 거기 뭐 있어? 여기서 보는 거구나. 아니 스샷. 와우, 풍경도 한번 봐주고. 아, 연이 이래서 있는 거구나. 대박이다. 자, 올라갑시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 네모 세모 동그라미 동 네모 세모 별 네모 세모 동그라미. 와, 이제 나온다. 이제 뭐가 나온다. 이제 여행 계획이 있네. 비행 계획. 아까 이거 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책 찢겨 있던데 보니까. 잠시만요. 야, 이걸 지금 써먹는 거야? 요거! 자, 화성 갔다가 The first step on my 어쩌고 뭐 요건데. 여기 있는 거 봤어, 나도 봤어. 읽어보는 거야. 순수 좀 그만하세요. 'To be continued.' 근데 이러면 알 수가 없잖아. 나머지는 북 원. 근데 여기 다 써 있으니까 애초에. 패스워드도 여기 있다는데?
이거 성패스워드네. 화씨 뭘까? 야 얘는 아니 로봇이고 얘는. 그러게 피규어는 아직 안 나왔네요. 일단은 세 개라도 알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도 힌트 같아. 이 보라색깔 이게 보이잖아. 지금 얘 아까부터 계속 보이잖아. 난 저것도 지금 굉장히 수상해요. 내 행성. 아, 이거 잠깐만. 어? 어허? 홍? 뭐가 보인단 말이지? 그리고 아까 이 수구 저 토성 같은 고리는 이 책에서 보면 이게 아니지. 이 책에서 보면 요거 보세요. 이게 가깝다는 소리잖아. 다음은 이상한 데로 갔네. 원숭이로 한번 볼까? 그럴까? 아 이게 아니지. 와..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건 아까 봤던 그건데. 일단 지구가 여기 있네. 지구 다음 여기 보이긴 하네요. 몰라 일단 새 찍어봐. 허허허허. 일단은 요거 다음이 이거 뭐야? 런치 데이트 날짜도 적어야 돼? 그 뭐 책을 파악해야 되나? 아니 아니지. 지구 다음에 달. 그다음 요거 세 개네. 이거 이렇게 아닐까? 토성 빨강 아닐까? 이렇게? 아 데이트가 안 맞구나. 어? 이건 정하는 게 아닌가 보네. 이게 뭐야? 이거 혹시 그냥 시뮬레이션 같은 건가? 그냥 시뮬레이션 같은 거네? 맞네. 뭐지? 그럼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 지금 내가 적어둔 게 이게. 와, 풀면 풀수록 미궁이네. 그러게 피라미드랑도 지금 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거에 이 피라미드는 내가 봤을 때 저 모양이 나왔을 때 그 모양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기다 뭘 입력해야 되는지 정확히 몰라. 그게 문제야. 심지어 이거 하지도 않았어. 날짜는 언젠지도 모르는데? 오, 아니야 일직선상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야. 야 진짜 어렵다 근데. 오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존나 어렵다. 아이디 디즈 안녕 안 했어요. 쓸 데가 없었는데 아직. 여기일까? 어? 아이 몇 개 안 쳐져. 영어도 쳐지는 거 보고 놀랬는데 몇 개 쳐지지가 않고. 아까 빌려보고 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지? 어 저 그런 거 있었는데? 아, 여기구나. 아. 아, 이게 있었구나. 어, 피규어. 아, 여기서 막혔었네. 얘가 이제 날개도 있고 이빨도 있고 불도 있네. 요걸 안 했군요.
끼겨. 정답. 어? 뭐야 이 허접한 효과음. 팅. 일자 드라이버. 이거 하나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일자 드라이버 아까 전에 일로 와가지고 이 판때기를 뜯을 수가 있죠. 어디가?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거짓말 마! 어떻게 이게 아님? 여기 뒤에 사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사는 거였네. 휴, 그 말릴 수가 없었어. 어? 뭔가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치견산 이런 건가? 이게? 아닌데? 옆으로 지금 계속 돌려보고 있는데 지금 얘가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얘가 지금 패스워드가 지금 오른쪽으로 꺾여 있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꺾여서 보는 것 같아. 세모?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다요. 비밀번호는 아닌 것 같은 게 이게 0인지 알파벳 5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비밀번호는 아닐 것 같고 그 이걸 입력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뭐지 되게 중요한 거 준 건데 분명히 이거 열쇠를 대볼까? 아니고 와 분명히 뭔가 다른 뭔가를 지금 입력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다가 시야 찍어놓자. 일단 뭔지 모르겠으니까. 기호는 안 써지나요? 아니 기호가 애매한 게 보통 알파벳으로는 이런 거 안 써요. 저런 동그라미는 안 써요. 혼용될 수 있는 게 소문자 O인지 대문자 O인지 숫자 0인지 애매해서 보통 저런 건 알파벳 저런 거는 안 써놔요. 패스워드로 이용을 안 해요 대부분. 이 제작자가 그걸 했을 리가 없어. 이 사람 게임 되게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아, 이 사치견산도 있는데 분명히. 피라미드 아래 서랍 그런 게 있었나요? 아, 이거 아까 풀었죠. 이건 아까 풀었죠. 여기는 뭐 없고. 그럼 지금 안 푼 게 저기 그 다리, 아, 다리 아까 풀었고. 요걸 안 푸는 거네. 이게 뭘까? 딱딱딱. 지금 지구 보이고 보라? 빨강이 보이잖아. 지금 달에 있는 거네. 지금 달에 지금 이 퍼즐 풀고 있는 이 행성이 지금 달이네. 지금 보면은 그지 않겠어? 그러면 가까운 거라면 보라색이 제일 가깝고 그 다음 토성이 가깝고 그 다음에 요거 아닐까? 이렇게가 맞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날짜를 모르겠고요. 주황색은 맨 처음이잖아. 날짜를 모르겠네. 와 이제 안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열쇠 말고는 정말 사치견산 정도? 지금 이해 안 가는 거. 사치견산이랑 이 벽에 있는 이 힌트랑 저 행성 날짜. 로봇 회수는 가능하겠죠? 근데 뭐 쓸 데가 있을까요? 회수야 가능하겠지 쟤는 다 조종하면은. 걸을 데가 없잖아 이제. 와 왜 모를까.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한 것 같은데 이걸 찍어야 되나?
분명 8 빼기 4, 아 8 나누기 2는 3인데 딱 봐도 나누기 같아. 이게 이퀄 아닐까? 이게 이퀄일 것 같은데. 사람 모양 맞은편 문에 열쇠 써봤던 거예요? 제가 일로 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왔어. 아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 게임 처음 할 때 컴퓨터 책상 서랍은 했나요? 이거요? 다 했죠. 요건 다 했죠. 요걸 안 했죠. 요거를 이것도 이제 대입이 안 돼. 이게 되네. 또 되긴 했는데 왜 언제 되는 거지? 뭐지? 뭐야? 왜 안 돼? 이거 아까 다 했잖아. 이거는 이거 다 아까 쓴 거예요. 아까 다 쓴 숫자야. 아까 창문의 화분 퍼즐은요? 그게 뭐지? 다 했어요. 아 그거 다 했어요. 했어요. 요것도 이해가 안 가. 요거는 뭐 그거 맞는 것 같고. 와 뭐지? 나 막혔어 이제. 나 이제 막혔어. 오 진짜 모르겠네 이제는. 이거 분명 다리란 말이야. 일자 드라이버 쓸 때도 없고 다 써버렸고 이제. 안 켜지고 이제. 컴퓨터 회복이라도 하죠. 컴퓨터 그 비밀번호 성 비번 입력이요. 기다려봐. 저게 비밀번호가 성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거잖아 비밀번호가. 비밀번호 모양이 왜지? 원숭이를 걸만한 곳은 이제 안 보이는데? 캐슬이요? 아 그런 그건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캐슬이라는 근거가 없어. 그냥 찍지 말고 그 힌트를 줬을 거 아니야. 그냥 성이라서 설마 비밀번호 캐슬이겠냐고.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아이디 디즈는 했어요. 위자드 그런 거 너무 다 지금 너무 추측이에요. 그냥 그거는 너무 의미 없는 추측이야. 그런 거 말고 얘가 힌트를 안 줬잖아 그거에 대한. 전혀 모르겠는데 그게 졸라맨? 이게 비밀번호겠네 그러면. 아? 이러면 위자드가 말이 되긴 하네? 이런 말이 되긴 하네 그러면. 잠깐만 이런 말이 되네? 위자드 이거 맞나요 스펠링? 2인가? 아니네. 아니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잖아 지금. 이것도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게 숫자야. 내가 이거 보니까 이게 다른 알파벳 대입이야. 누워있는 이게 지금 옆에서 지금 이게 옆으로 달려있잖아요 지금. 이게 오른쪽으로 달려있잖아. 그 말은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를 넣으라는 거야. 아 패스워드 아니에요. 그런 개 쓰레기 같은 답 좀 그만해주세요. 자꾸 비밀번호가 패스워드래. 아 그런 쓰레기 같은 의견 좀 그만 내주세요 제발. 너무 저질이에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게 뭔가 영어라든지 숫자랑 뭔가 대입이 돼야 돼. 뭔가 열쇠도 아까 해봤어요. 이것도 열쇠 아까 넣어봤는데 안 되더라고. 무조건인데 이게 비밀번호 없었었는데 이게 무조건. 왜 이런 기호를 왜 줬을까. 아니 그 이 모양대로는 입력 안 한다니까요. 아,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이게 0인지 알파벳 작은 O인지 큰 O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 애초에 이런 거는 안 넣는다고. 그런 거는 패스워드에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치 i랑 i인지 1인지 l인지 그것도 어떻게 알아. 이런 거 안 넣어. 그렇게 헷갈리는 건 패스워드 보통 안 넣어요 게임할 때.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 문자는 암호로 안 줘요 게임할 때 다들. 이거랑 이거랑 같은 숫자일 거야. 이거랑 이거랑 같은 숫자고 이거랑 이거랑 같은 숫자일 거야.
뭔가 알파벳이라면 같은 알파벳일 거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거를 다른 알파벳이나 숫자로 치환을 해야 돼. 그걸 모르겠어 지금. 아 뭐지? 이건데 무조건 이건데 이걸가 지금 여섯 개로 나뉘어야 되는데 여섯 개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뭐가 없죠 그쵸? 아 해줄게 내가 해줄게. 아 이게 지금 계속 해달래 이거를. 알았어 내가 이거 해줄게. 와 이거를 끝까지 입력하라 그러네. 알아서 해줄게 내가 이거를. 세상에. 아 절대 아니라고. 이게 맞겠냐고. 이게 뭔데 그럼 이게 오에 이게 0이에요? 대문자 5에요? 오 소문자 5에요? 뭐예요? 물어볼게요. 이건 1이에요? L, 소문자 L이에요? I에요? 뭐예요? 그 하나하나 다 입력해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숫자라고요? 오 졸라 그럴듯한데요? 야 이건 아닐까요? 이게 더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거 아니고요? 이거고요? 이거고요? 해보자고? 오케이 해봐 대문자 5 그나마 좀 더 동그랗네 그지? 자 요거는 뭐야 하이폰이야? 그래 하이폰 넣어 그래. 이건 뭐야 그럼 이거 L이야? 벌써 뭐가지 꺾였는데? 자 이렇게 빙고! 씨발 뭐지? 어 너 정말 실망스러워. 이게 맞다고? 선생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아니 보통 이런 거 안 하는데 보통은 절대 하지 않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왜 되지? 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너무 허접한데 씨발 나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와 아, 존나 지금 좀 실망인데 이거는. 아, 세상에. 와 너무 실망이다 이거 근데. 아 제가 죄송합니다. 전 절대 아니라 전 아예 시도조차 안 해볼 거였어요 이거를. 아니 이게 원래 혼동할 수 있는 문자들은 보통 비밀번호를 절대 안 준단 말이야 게임들이 이렇게. 이게 맞다고? 심지어 특수문자까지 섞였는데? 하... 씨발 이게 맞네? 여기서 시간 다 버렸네? 여기서 시간 제일 오래 걸렸네? 얼마도 난 지금 계속 이 성의 문이 이게 성이길래 어? 여기가 성이길래 이 성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이 문이 개수가 뭐 있지 않을까 이거를 찾을 수 있는 배열 뭐 대열 대입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이걸 입력하는 거였다고? 이 동그라미랑 일자를 이게 O고 이게 L이고 이게 하이폰이고 아 존나 열받는다. 아니 그냥 저럴 거면 그냥 숫자를 써놓는 게 낫지 않았어? 그냥 저럴 거면? 굳이 저 모양으로 한 이유가 뭐야? 마법사 모양이라 그런 걸까? 아 존나 열받네. 아 제가 해보자. 와 씨 갑자기 개열받는데? 어우 뭐야 이거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제일 오래 걸렸어 여기서. 이걸 못 풀고 있었어 계속. 절대 아니라 생각했거든 나는 그건? 죽어도? 맞았네. 가끔 단순한 게 정답이었네요. 와 여기 있다. 야 여기 드디어 이 무늬가 나왔다. 여기에 사치현상 무늬가 나왔다. 이제 사치현상에서 배우는 건가 봐요. 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어? 이게 백인가 봐. 아니네? 어? 입 아 나 뭐한 거야? 백이 맞네. 아 입 백이 삼. 그치 그치. 이건 뭘까? 곱하기 아닐까? 맞네. 방금 저 물결표는 뭐지? 이건 나누기? 아니야. 맞나? 더하기인가 보다. 이게 더하기였어. 안 해도 되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더하기입니까? 여기 더하기 더하기고 곱하기가 요거였나요? 이꼴이 그러면은 저건가? 그리고 빼기 이게 빼기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니네
이게 아... 아 요거 요거 어? 아니네? 8빼기 6빼기 2는 0 8빼기... 아, 아 나누기를 해야 되는구나 여기가 이게 나누기였... 아 이거... 어, 나누기가 뭐지? 이건가? 어 됐다 됐다 대충 찍었는데 예스! 아 나 진짜 여기서 제일 안만 생각해도 빡치네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걸렸는데 다음부터는 한번 박아봐야겠다 오케이 이건 좀 다음부터는 저런 일 있으면 한번 박아봐야겠어 항상 어? 이게 주황이네? 잠깐만 이게 주황이라고? 그럼 요건 뭐였지? 처음이 주황 아니.. 어? 이게 주황 아닌가? 제작자 어? 안나라네 뭐야 왜 주황이 두 개지? 처음 시작하자마자 주황 갔다가 지구 갔다가 달 갔는데 다시 주황 갔다가 토성 갔다가 또 달로 간다는 건가? 어 일단 런치 데이트는 써있다 2793은 써있어요 2793 2793은 써있는데 어 뭘까? 왜 주황이 어디서 또 왔어? 근데 2793하고 맞추면 모양은 나오겠죠 그럼 일단 저 피라미드 모양이 나올 거예요 무조건 그거는 확실해 두 번 갈 수가 없는 게 이게 한 번 하면은 되네 되네 2 7 9 3 한 번씩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게 아까 그 피라미드 모양이 지금 보이는 거 같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어 지금 피라미드 모양이 지금 벌써 보이는 거 같은데 약간 근데 요거를 이건 상관이 없나? 잠깐만 그럼 이건 뭐야? 플라잉 플랜 아, 그냥 나가는 그 경로구나. 카메라 찍고. 실 같은 거 연결하는 거는 이미 했어요. 그건 아까 이미 풀었고요. 여기 피라미드 일단 다시 와서. 설마 이것도 순서가 있나? 책 다시 보자고. 아니, 책이 근데 이걸 맞춰볼까, 그냥? 노랑, 주황, 지구, 달, 주지달, 주 토달 오케이 요걸로 그럼 가보자 주지달 주황 지구 달 주지달 주 토달 요거면은 이제 정확히 맞겠죠? 어 뭐야 뭔가 모양이 나왔어 뭐지? 뭔가 졸라 이쁜 모양이 나왔어 일단 이거 정확히 맞췄다 진짜 이제 피라미드 나왔어 그쵸? 근데 순서는 상관없어 보이는데 뭔가? 순서가 여러 개 갈리잖아 여기 아니다 이거다 흰색 빨강 그리고 보라 노랑 초록 아 이거 아니고 초록이 아니구나 여긴 태양이네? 태양이 비어있네 이제 보니까 초록 주황 토성 하늘색 아 여기 그냥 검정이로 비워두는 거구나 어 이 열쇠 나 이제 기억도 안 나 이 열쇠 어디다 써야 되는지 기억도 안 나 열쇠 구멍이 있던가? 나 기억이 안 나 너무 많이 왔어 여기에 구멍 하나 있었어 근데 이게 될까? 이거 내가 왔... 어? 왜 다시 일로 와? 내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 응? 어? 왜 다시 일로 와야 하는 거지? 뭐지? 오 나 진짜 모르겠는데 뭐야?
어어어어 아까 했던 건데 아씨 깜짝이야. 오각형? 아! 이거 안 열었구나! 헐! 다한 것 같아. 어! 야 뭐야 시작하자마자 옆에 출구 있었어? 이 나무 판때기 밑에? 띠용 Well done. 야 그래도 무료치고 굉장히 훌륭하네. 1시간 40분 걸렸어? 6800번 클릭했다네요. 와 힘들었다. 그니까 저 나무 판때기 그냥 부셨으면 나 저 변기인 줄 알았어 난 저거. 야 근데 잘 만들었다. 근데 퍼즐은 되게 잘 만들었다. 아 저 위자드가 일단 개빡치긴 했는데 나머지는 근데 다 너무 훌륭해요. 그거는 근데 내가 아예 박아볼 생각조차 안 한 게 잘못이긴 해. 그냥 아 그건 절대 아니지 하고 그냥 배제해버렸어 그냥 아예. 저건 절대 아닐 거야. 왜냐면은 이 사람은 절대 그렇게 힌트를 주지 않거든 이라고 내가 그냥 확정을 지어버렸어. 이 사람은 그딴 식으로 힌트 주지 않아. 절대 헷갈리게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냥 아예 그냥 배제 절대 아님 했는데 그게 맞았어. 그게 내 실수였어. 우클릭이 축하. 예. Thank you for playing. Thanks for playing. 되게 어려운 방탈출 게임하는 느낌이었어. 엄청 길다 그리고. 어이따 이거 나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했던 말이잖아! 그래! 이거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절대 이 혼동될 만한 문제는 보통 암호로 주지 않는다고! 내가 말한 게 딱 이거야. 해당 문자 입력 작동하지 않고 잘못된 문자를 입력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시점에서 대문자 I, 소문자 L의 이상한 조합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했다고 확신합니다. 0 대문자 O 한 방에 맞아 다행이다. 틀렸으면 바보 아니잖아 하고 다시 시도 안 하셨어. 아니야 제가 그때 해볼라 다 해볼라 했어요. 그냥 그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냥 모든 조합을 다 해볼라 그랬어. 다 해본 다음에 거봐 아니지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한 방이 돼가지고 어? 네가 원하는 대로 소문자 L, 어? 소문자 O 다 썼어. 숫자 0까지 넣었는데 안 되잖아. 거봐 아니지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에 딱 돼서 어? 됐네.